안녕하세요. 트릭스TV의 트릭스입니다. 저번에 사실 리아니와 탈락 배틀 리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메가쿨을 리뷰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녹화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탈락 배틀 리뷰까지 이어서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 탈락 배틀을 꼭 하고 싶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 혼자 탈락 배틀 울플러 vs 치바킬의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대5 단체 배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노래 미쳤다. 와. 와. 와, 이 힙합 들어오는. 와, 발차기 미쳤네. 와. 와, 새삥 노래. 기분이 째져. 기분이 째져. 오케이. 안 할게요. 오! 와. 사약가 미쳤다. 존재감 미쳤네. 와. 오, 이거 첫 번째부터 미쳤는데? 와. 일단 이게 울플러가 이거 갑자기 알에서 그 비보이처럼 이렇게 돌다가 그 탄력을 받아서 이 발차기까지. 예.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막 대형 변화할 때 보면은 여기 부분. 역시 하우스와 힙합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그런지 하우스 스텝으로 이렇게 뛰면서 대형 변화도 근데 진짜 멋있다. 이게 완전 스트릿 배틀에서 볼 법한 그냥 완전 루틴이에요. 그래가지고 리얼 배틀인 느낌이 들 정도로 울플러님 잘해주셨고 와 근데 진짜 미쳤다. 이거는 두 팀 다 너무 잘했는데? 아 근데 뭔가 뭐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게 탈락 배틀 때 관객 있는 게 조금 그러긴 하다. 왜냐면 이게 항상 되게 절실하잖아요. 사실 이 두 팀 모두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관객을 두고 이렇게 배틀을 한다라는 게 뭐 이건 또 새로운 폼을 원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 두 팀은 얼마나 간절하고 되게 그러겠어요. 긴장도 더 많이 되고 와 그래서 저는 와 울플러가 완전히 찢었다 했는데 뒤에 치바킬이 나와서 내가 모르던 음악 소스 비트를 살리네. 일단 사야카 나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. 세핑. 와 근데 일단 이거 세핑 이러면서 나오는 것도 미쳤다. 뚱뚱 이런 거 박자 맞추는 게 와 왜냐면 바타는 안무 그 비트를 맞춘 거라기보다 계속 놀면서 하는 안무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또 음악이 들리는 게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표현하셨는데 와 이것도 진짜 하이레벨이다. 뒤에 이제 사야카님이 잠깐 나오는데 와 I'm sexy 헌집 주고 새 집 하는 부분에서 사야카님 나오는데 그냥 그 존재감이 미친 것 같아. 그러니까 춤이 진짜 뭔가 몰입감이 확 되는 그런 레벨의 춤이에요 진짜. 그리고 여기 부분 와 오토바이 소리 들었어요? 휘잉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. 와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와 내가 모르는 그 소스까지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와 저번에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누구야 인규랑 이제 제이락 형이 그 모든 8팀을 실제로 다 보고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되게 인상 깊었던 1순위 팀이 치바킬이었거든요. 근데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치바킬이 진짜 멋있다. 실제로 보고 싶다. 근데 만약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방구석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울플러에게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. 왜냐면은 울플러도 너무 잘했고 치바킬도 너무 잘했고 와 이거 첫 번째 라운드부터 미쳤는데? 다만 두 분의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울플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런 힙합, 댄싱 그리고 뭐 대형 변화 그리고 디스 그리고 뭔가 테크닉 모든 게 포인트 따는 거에서 좀 완벽했던 것 같아요. 배틀 라운드로 봤을 때
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치바킬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느낌이 안무를 베이스로 한 약간 퍼포먼스 느낌? 에너지적인 면? 그리고 포인트적인 면에서도 사실 간발의 차긴 한데 와 근데 이건 진짜 둘 다 너무 잘했어요. 와 이거 두 팀 다 박수 드리겠습니다. 와 이거 대박인데?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틀은 에이스 배틀입니다. 에이스 배틀 이제 베이비슬릭 vs 유메리 한번 볼게요. 오케이 유메리 먼저 아이고 아니 댄싱이 기본적으로 아 근데 치바킬이 너무 앞쪽에 나와있네. 좀 뒤쪽으로 가줘야지 좀 스테이지를 쓸 수 있을텐데. 뚱뚱 짝 뚱뚱뚱 와 와 와 이게 말이 됩니까? 와 어떻게 이게 물 흘러가듯이 음악을 맞추면서 되게 표현할 수가 있지? 이제 동시 배틀 두 분 다 이제 심사위원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왔어. 와 이거 미쳤다. 자리 싸움 미쳤는데? 아 이쪽에도 관객이 있네. 앞쪽에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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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요거는 베이비 슬링님의 뭐 압승. 어쨌든 이게 심사나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댄서들이 한 5초 10초 정도 추면은 어느 정도 하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. 처음에는 오 유메리님 레벨 되게 높겠다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크러쉬가 낫죠. 약간 뭔가 넣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은 되게 좋았어. 근데 저도 왜냐면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티셔츠 자체가 뭔가 많이 늘어나는 재질, 지금 이거 제가 입은 것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재질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. 한 번에 푹 안 쓰지죠. 그러니까 울고 이렇게 평을 이렇게 추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, 춤을 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많이 연습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아니면은 한 번에 뭔가 탁 써서 임팩트를 줄 수가 없거든요. 댄서분들은 이렇게 뭐 말렸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려 들어간 거죠. 이게 본인도 좀 이게 한 번에 안 써지니까 좀 흥분해서. 근데 이제 베이비슬링님 같은 경우는 그냥 힙합 자기 거. 약간 와 어떻게 저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음악도 맞추고 본인이 음악을 맞추고 싶을 때 딱딱 맞추고 그냥 흘리고 싶을 때 흘리고 리듬 타고 싶을 때 리듬 타고 디스하고 싶을 때 디스하는 느낌? 그래서 저는 사실 1라운드에서 이미 끝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 배틀에서도 앞쪽으로 이렇게 쫙 나와요. 근데 앞으로 쭉 나왔는데 너무 앞쪽에서 계속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. 그래서 이제 유메리님이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추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유메리님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이제 그 심사위원 길목 아래로 내려가서 춤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베이비슬링님이 계속 앞에서 추니까 유메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으로만 막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말려 들어간 거지.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이비슬링님의 압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, 근데 너무 아쉽다 유메리님. 앞에 스타트 되게 좋았는데. 오케이 바로 넘어가서 이제는 세 번째 배틀. 세 번째 배틀은 이제 리더 배틀이에요. 할로우 vs 아카네. 와 이거 재밌겠다. 3, 2, 1 와, 춤 진짜 잘 춘다. 와, 아 이게 근데 아 일단 다 보고 얘기하자.
와. 와, 소름 돋았어 방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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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애매한데. 저는 만약에 방구석 심사위원이라면 타이를 들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아카네는 댄싱적인 느낌, 뭐 그루브, 그리고 뮤직 퀄리티 지금 다 좋았어요. 근데 약간 트래블링 이런 무대 사용이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. 왜냐면은 팀원들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상 할로님 앞에서만 거의 일평소 안에서만 춤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공간도 이렇게 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포인트가 아예 없어서 댄싱 레벨은 높았지만 그런 무대 활용도나 이런 공간 활용이 좀 너무 아쉬웠고 이제 할로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앞쪽에서 이제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슬라이드 하고 나오고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옷이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탁 하면서 춤추니까 거기서 뭔가 저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뭔가 미친 레벨이 나오겠구나. 네, 근데 사실상 할로님이 그 슬라이드 이후에 포인트 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완전 춤을 잘 추시는구나 그냥 이거 힙합 하셨구나 그냥 그런 느낌. 그래서 약간 두 분 다 사실 저는 1라운드가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서 누구 한쪽 주기가 좀 애매한데 그걸 동시 배틀 보자 했는데 동시 배틀 할 때도 누구 한쪽이 엄청 우세한 느낌도 없고 한쪽이 너무 못했다라는 느낌도 없어서 두 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잘했거나 두 팀이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아쉽게 했거나 그러면 사실 취향 차이로 가요. 아 근데 나는 전 아카네님 줄 것 같아요. 아카네님은 안무하시는 분인데도 이 정도로 붙었다? 그러면은 전 아카네님으로 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카네님을 드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듀엣 배틀 이제 베이비 슬릭 앤 미니 vs 아카넨 앤 모모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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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까지. 아, 뒤에가 좀 아쉽네. 와, 왁킹까지, 베이비 슬릭님. 와. 이거는 이제 아카네님이랑 모모님이랑 처음부터 기타 소리에 완전 비트 킬링을 했어요. 뭐 워낙 안무는 뭐 탑급으로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합적인 부분도 너무 좋았는데 아 저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게 갑자기 마지막에 뭘 안 하시더라고요. 이 뒤쪽에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안 만든 것 같은데 뭔가 돌고 땅 하고 조금만 뭐가 더 있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모를 것 같거든요. 근데 베이비 슬릭님이랑 미니님은 좀 와 거의 뭐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듀엣 배틀에서 미니님이 나와서 뭔가 느낌 주고 빠지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슬릭님 나오고 또 빠지고 같이 댄싱적인 거 나왔죠. 와
주고받고, 그 다음에 미니님이 테크닉이 좋으니까 아래서 움직이고. 와, 이게 테크닉 연결. 근데 이런 게 계속 길어지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거든요. 와, 그 다음에 그라운드 무브까지 해주고, 그 다음에 호흡유도. 와,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동작까지 스탠딩에서 할 수 있는 댄싱적인 거 포인트 다 가져갔고,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미니님이 테크닉이 되시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뭔가 테크닉적인 거 움직임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, 베이비슬림이 그 위로 덤블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, 또 여기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라운드 무브까지 포인트를 또 가져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라우드 퀄리티라고 그러거든요. 관객을 어떻게 컨트롤, 크라우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, 이제 그런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 에너지를 한 번 더 올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크닉까지. 와, 그러면은 뭐 사실상 포인트는 베이비슬링님이랑 미니님이 잘 가져갔다. 뭔가 더 꽉꽉 차있는 춤을 한 거죠. 근데 둘 다 진짜 너무 잘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틀입니다. 이제 히든 배틀. 와, 우산에다가 정장까지 준비하고. 와,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객 입장이나 보는 사람 입장은 너무 재밌겠다. 와, 잘 맞는데? 와우, 뭐야? 아이고, 아이고. 오케이. 이보이 프로크까지. 와, 여긴 차를 썼구나. 우, 이거는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울플로의 승리. 네. 치바키 좀 너무 저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소품 칼을 쓰고 이제 울플로는 우산을 썼는데, 우산이라는 오브제를 너무 잘 썼어요. 근데 막 뭐 말도 안 되게 신기한 부분 파트나 막 그런 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? 뛰어넘는 거라든가 낙법. 네, 낙법에 조금 미스가 있었지만,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오브제를 사용해요 사실. 와, 던져서 다른 사람들이 잡고 마지막 총 쏘는 것까지 끝. 와, 근데 이제 스바킬이 칼이라는 소품을 썼는데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댄싱이 들어가요. 근데 그 춤도 사실 그냥 안무를 한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뭐 칼로 뭐 이렇게 뭐 만들거나, 제가 또 트릭스잖아요. 네. 뭔가 칼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또 음원도 되게 섹시한 음악을 골라서 뭐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배틀 같은 경우는 저는 울플로의 또 압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바킬이 결국에 탈락 배틀에서 이제 지면서 탈락을 하게 됐어요. 네. 너무 아쉽다. 뭔가 시바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무팀이기 때문에 이제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메가크루라든가 아니면 뒤에 어떤 미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더 멋있게 자리할 수 있는 미션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못 보여주게 돼서 너무 아쉽고, 그리고 울플러 시바켈 진짜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눈도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와, 그럼 나는 막 동공 흔들릴 것 같은데? 아닌가? 모르겠다.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탈락 배틀 리뷰를 해봤고요. 혼자 했는데도 만약에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재밌게 보신다 그러면 계속 혼자도 할 생각도 하고 있고, 이게 혼자다 보면 또 오디오가 비잖아요. 이게 티키타카도 있어야 되는데. 그럼 이제 6화 이제 탈락 배틀 리뷰는 또 제가 섭외를 또 재밌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 고생하셨습니다.